진단적 복강천자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진단적 복강천자의 개념과 목적, 절차와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정확하고 안전한 시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술의 목적과 효과. 사람의 복부는 복벽에 의해 둘러싸여 있으며 위로는 횡격막에 의해 흉부와 구분됩니다. 복부에는 간, 위, 대장, 소장 등의 장기들이 들어있으며 이러한 장기들은 얇은 복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복막 내부의 빈 공간을 복강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복강 속에는 소량의 복수가 들어있어서 윤활제 역할을 하는데 복수는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흡수되어 일정 양이 유지되지만 병적인 원인에 의해 생성되는 양이 흡수되는 양보다 늘어나면 복강 내에 복수가 고이게 됩니다. 복수는 그 양이 적은 경우 특별한 이상을 느끼지 못할 수 있으나 복수에 세균이 증식하여 복막염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그 양이 많을 경우 복부가 팽창되어 불편감을 일으키거나 횡격막을 위쪽으로 압박하여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복수의 원인 질환으로는 간경화증이 가장 흔하며 그 외에 악성종양, 신부전, 결핵성 복막염, 신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천자란 주사기를 사용하여 액체를 채취하는 행위를 뜻하는 말로 진단적 복강천자란 가는 바늘을 이용, 복수를 흡인하여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복수의 원인 질환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술 전 주의사항. 혈우병과 같은 출혈성 질환이 있거나 아스피린, 와파린 등 출혈 위험을 높이는 약물을 드시는 경우 어지러움, 쇼크 등 국소마취제 부작용이나 간경변, 심장질환 또는 과거 특이한 병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료진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한편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차 있을 경우 주사기가 방광을 천자할 수 있으며 시술 중에는 화장실을 가기가 어려우므로 시술 전에 소변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술 과정과 방법. 복수 천자는 침대에 편안히 누운 상태에서 시행하며 복수의 양이 많을 경우에는 타진만으로 천자할 위치를 정할 수 있지만 필요시 초음파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천자할 위치가 정해지면 피부를 소독하고 멸균된 구멍포를 덮습니다. 천자에 앞서 국소마취제를 주사하여 찌를 부위를 마취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 환자의 몸을 두 번 찌르게 되므로 별도의 마취 없이 곧바로 천자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가 끝나면 복벽을 통해 주사 바늘을 삽입하여 복강 내 복수를 흡인합니다. 검사에 필요한 복수가 충분히 채취된 다음에는 주사 바늘을 빼고 소독한 후 드레싱하여 검사를 종료합니다. 채취된 복수는 세포수 검사와 화학적 검사, 미생물 배양 및 현미경 관찰 등을 위해 검사실로 보내집니다. 한편 복수가 너무 많이 차서 환자가 불편한 경우에는 바늘에 도관을 연결하여 복수를 제거해주는 치료적 복강천자를 동시에 시행하기도 합니다. 시술 중 주의사항. 시술 과정에서 약간의 통증이나 불편감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정확하고 안전한 시술을 위해 몸을 움직이지 마시고 의료진의 지시에 잘 따라주십시오. 시술의 합병증과 부작용. 복강천자는 비교적 안전한 시술이나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소적 합병증. 바늘을 찌른 부위에 감염이나 통증, 출혈이나 멍 등이 들 수 있으며 천자한 부위에서 복수가 새어나올 수 있으나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호전됩니다. 장기 손상, 장천공.
드물지만 주사바늘이 복강 내 장기를 찌르거나 장을 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염증이 발생하여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거나 심할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복강 내 출혈. 드물지만 주사바늘이 복강 내 장기나 혈관을 찌른 경우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양이 많을 경우 출혈 혈관을 막는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국소마취제 부작용. 드물지만 국소마취제의 특이 체질이 있는 경우 어지러움증이나 저혈압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사 실패. 복수의 양이 너무 적거나 환자의 협조가 어려운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복수를 채취하지 못하여 원하는 검사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검사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및 다른 검사 방법. 검사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지며 치료 방법의 선택이나 치료 계획의 수립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강천자의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